Mountain Archer Forward! Horse move!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쪽수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도망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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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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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이거 판단 미스. 병력 다 망했네. 나 좀 살려줘. 아, 한 마리만 붙을 줄 알았는데, 네 마리, 세 마리가 더 붙어가지고, 아, 씨. 아, 씨, 아이템 다 날리고 있네. 전투 끝나면 도중 잃은 체력 30%가 회복된다고? 이거 개좋은데? 근데, 캐릭터 회복속도 증가랑 이속 증가가 또 나쁘지가 않네. 전장에서 이속 증가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걸로 가자. 아, 나 풀어줘. 풀어달라고. 아, 나 풀어줘.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걸? 현사원이 누구? 걔 이름인가 지금? 어? 난 야밤도주를 하겠어. 어, 붙나요, 붙나연? 와, 미쳤다, 이거 천. 아, 이건 안 되죠,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가겠다, 이거. 아니다, 도망가겠다. 와, 도망갔어.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거야? 좋아. 이거 이 상태로라면 약탈자한테도 잡히겠는데? 아이템 보자. 와씨, 내 말 잡혔어. 급한 대로 병사 모집해야 돼. 아, 뭐요? 아, 뭔 개소리야.
아, 씨. 그거 보자. 약탈자한테 삥 뜯겼어, 지금. 아, 나 씨. 일단 나 호신용으로만 딱 데리고 가고. 아니, 스터지 아이들이 전투력이 너무 안 좋아. 아,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아. 포로까지 다 뺏겼죠, 지금. 식량은 있냐? 아, 진말도 없지, 지금. 아. 아니, 어떻게 다시 기르지? 아까, 여기 공성 다 하고 있는 건가? 아까 안 없어진 거 그대로 있는 건가? 얘네들 군대 왜 여기가 있지? 아까 막 천달이, 뭐, 거의 군단 병력만 2000이었는데, 걔네들 다 어디 갔어? 근데 블란디아 애들은 막 천씩 병력 모집하는데 터지야 얘네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활자를 데리고 가는 게 맞나? 기병으로 좀 세팅을 할까 아닌가? 야인으로 올라갈까? 방패 들고 있는 쪽이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궁병. 궁병이 없네. 얘네들 뭐야? 부적전사에서? 손으로 올라갑니다. 150짜리. 아니야, 이제 얘네들 그냥 잘릴 텐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 구경이나 하자. 먹혔죠? 아, 이런 거 한입씩 해야 되는데, 내 병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빨리 3티어 정도는 올라가야 부대 규모가 한백 몇십 정도 나오기 때문에 2티어라도 되면은 한 70마리, 80마리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티어를 빨리 올려야겠어. 그래도 한 2티어쯤 되면 저거 한 120마리 정도는 싸워볼 만 하거든. 잘 키워놨을 때. 아, 근데 이 병력 가지고는, 병력 숫자가,
등 놓고 문성욱이 오케이. 먹자 먹자. 게임호스트 어딨니? 친구구만. 뭐죠? 흰색말인 양진영과 검은말인 늑대진영의 충돌을 그린 게임이라고? 양이 한 마리씩 보드 위에 추가되고 늑대는 움직이거나 양을 잡는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모든 양이 보드 위에 놓이면 양들도 보드 위로 움직일 수 있고 늑대와 양은 판에 그려진 선을 따라 턴당 한 칸씩 오직 늑대만이 포획. 인접한 양 뒷칸이 비어있을 때만 점프해서 포획. 포획도 이동과 마찬가지 판에 그려진 선을 따라서만 가능. 늑대는 보드에서 양을 다섯 마리 제거. 양은 늑대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오케이. 예스. 어허, 이거 보소. 에이, 개오바지 이거는. 이런 게 어딨나? 여기 놓겠지. 무조건 바깥부터 둘러치겠지. 뻔한 내용이지, 이건. 이게 뭐 방법이 없어. 나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고. 양이 플레이하기가 쉽네. 양이 여기다 놓겠지. 아, 이거 막는다고? 그럼 나 이거 먹을래. 아, 뭐야, 이거, 뭐, 양이 훨씬 쉽네. 이거 움직일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일로 가서 여기 비면 여기다 다시 놓으면 얘네 둘은 그냥 묶여버리잖아.
오케이. 그렇게 또 그렇게 어렵진 않네. 어쨌든 쉽지가 않네. 저쪽도 다 맞기가. 됐어. 돈좀 벌었구먼. 역대라 잡아 줄이지. 근데 여기 도적대가 없는데? 우리 탈자 친구들 없는데? 표적을 잡겠어. 뭐지?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나? 퀘스트 끝났나? 아닌데? 됐다. 이런 퀘스트는 개꿀이지. 할만하지. 무거운 짐끌 동물 나도 없어. 짐 말이 지금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아예 없단 말이야. 도시에서 팔질 않아요? 네르체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숫도적 25마리 개쩔어. 저거 먹을래. 생각보다 많이 죽었다. 타령병 피해 개꿀.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거지, 이거 저장해. 아, 세긴 쎄다. 센데? 38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쎄다고? 하지만 얘네들을 포로로 잡으면?
다 내가 흡수할 수 있다. 와, 게다가 좁은 지형 빠져나가는 뒤 도망가는 거냐, 저거? 아야. 아, 뭔데, 뭔데, 나 왜 맞았어? 뭐에 맞았어? 아, 좋아. 자리가 조금 없는데, 기억전설 꽤 좋아. 여기서 좀 빼면 되지. 어, 진말 떴다. 이거 길이가 더 길어. 근데 딱히 그렇게까지 양 티어 올랐어. 지금 티어 올랐쥬, 지금? 오케이. 티어 올랐으면은 또 다르지, 이제부턴. 화력이 달라지지. 아까 인신매매 어디지? 아까 있었지 않나? 부정은 신천은 아직 갈 필요가 없대요. 힘들기만 해. 일단 병사를 좀 늘려 잡긴 해야겠다. 어허, 쿠자이트 또 저러죠, 지금? 저장하고. 아, 쿠자이트랑 싸울 수 있으려나? 이거 먹어야겠다. 어디 가세요? 어이구. 우리 군단 잘려봤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란디아한테도 털리고, 쿠자이트한테도 뒤치기 당하고, 답이 없구만, 스터지아는. 플란디아랑 했겠지. 일단은 잡템들 싹다 팔고 식량 좀 살까? 진마 없냐, 진마? 아. 늘었으니까 식량 이 정도 좀 사고.
이석이 많이 느리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지금 다 보병대들이라 답이 없네. 됐어. 이 밑에 항복하는 애들에서 받아먹자. 사이트 쪽으로 옮겨가죠. 애들 거기서 또 한입 배움을 타이밍이 있을 거야. 3티어 언제 또 만들지? 3티어에서 4티어 가는 게 진짜 힘드는데. 오, 이거 봐라. 여기까지 들어와서 난리를 피운다고? 무서워서 싸울 수 있겠냐, 이거? 진말 줘, 진말. 아씨. 1대1도 못하겠다, 영주들이랑. 왜 이렇게 세냐, 쟤네. 나만 죽나 약하네. 애들 뭐, 맘만 먹으면 천 이상은 그냥 동원하는구나. 우리 스터디자는 뭐해? 시비르나 아니면 블라디프? 시비르 걸렸죠, 공성. 이거 시비르가 사라고 하는 걸 텐데 시비르에 지금 공성 걸려서 저 못해요. 공성 걸린 거 어떻게 안 막냐, 이거? 우리 군단 애들 와야지, 소집을 했으면. 뭐, 어디서 저렇게 소집을 하는 거야? 너무 멀리서 소집하셨다. 시비를 뺏기고 왔는데? 막으로 살짝 오긴 왔는데, 애들이. 이거 가지고는 지금 힘든데? 한500 이상 군단급 와야 되는데, 지금? 공성 들어갔죠, 지금? 근데 수성 효율이 이게 판정이 굉장히 좋아져서 쉽게 먹지는 못할 거고 슬슬 오긴 와야 되는데. 그래. 요 정도면 얘네들이 한 2,300으로 떨어졌을 때 붙어볼 만함. 아, 먹혔다. 휴바나! 휴바나, 너네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인이 있는, 아니, 뭐야, 친아버지가 있는 나라인데, 분단을 이끌고 진두지휘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네. 아, 어디 가냐, 너. 타코르?